중학교 애가 중학교인 경우에 애가 학교 와서 엄마 오늘 사회 90점 맞았다 이런다고. 이럴 때 그날 수학도 바꾸면 이제 빵점 엄마들이 하시는 게 근데 수학은 이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담임할 때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시험 때 문자를 보냈었죠. 내일부터 시험입니다. 한 일주일 전부터 다음 주는 시험입니다. 시험 때 잔소리보다도 맛있는 간식으로 아이가 우리 엄마가 요즘 반찬을 왜 이렇게 잘해주지? 이런 느낌이 들게 해주셔라. 내일 시험입니다. 아빠에게 고급 초콜릿 사다 드리고 여보 내일 애 시험이니까 당신이 사온 것처럼 해서 줘. 이렇게 쭉 보냈어요. 그런 코치를 했는데 엄마들이 제일 좋아, 엄마들,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. 제가 6통의 문자를 보내고 얘들아 어떤 게 제일 좋냐 했더니 애들이 1등으로 꼽은 게 이거예요. 엄마 나 90점 맞아서 이럴 때 근데 수학은 이러면 빵점 엄마. 그럴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야, 수학 우와 90점 그러면 9,000원 뭐 이렇게 해요. 이걸 딱 끌고 그렇지. 그러면서 수학은 어떻게 됐을까? 그건 삼켜라 이거. 그 다 점수대별로 전략이 달라. 총점에서 암기 과목에 중점을 둬서 성공했잖아.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줘. 뭐가 되어줘야 한다? 아이 마음에 거울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하고 묻거나 수학은 어떻게 됐냐고 따지거나 이러면 다 어떤 엄마야? 빵점이.